안녕하세요. 영화쌤입니다. 오늘은 펠트지로 무당벌레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여기는 반만 걸쳐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검정색에는 흰 색연필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에도 이거 이 동그라미 똑같은 크기로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오려줄게요. 그래서 물고기는 정리를 하고 이제 꽃으로만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꽃만 있어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어서 곤충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 절반 접어서요. 절반 접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블루건. 자, 여긴 새끼 있으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분말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정색 펠트지로 점박이 무늬를 만들 거예요. 저 오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지금 얇지가 않거든요. 펠트지가 좀 더 얇으면 두 장 겹쳐서 하면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얘가 두꺼워서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려야 되죠. 그래서 자, 두 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동그라미가 작을수록 이렇게 대고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려볼게요. 근데 오리반이 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1세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알, 이 눈알을 자꾸 떼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손으로 뜯는 게 아니고 치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뜯어내는 아이가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루건으로 붙일 거예요. 자, 무당벌레 하나 완성했어요. 이렇게 해서 뒷면에다가 찍찍이 까슬이 보슬이 붙여가지고 환경판에 붙이기 놀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봄에 볼 수 있는 곤충들, 나비도 해서 더 꾸며놓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